2주는 매일 하고 3주차부터는 주 3회씩 2개월 하면 그때부터는 안 해도 된대. 어, 진짜? 응. 몸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살안 찌는 체질이 되는 거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귀리 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원래 통밀 우동을 먹으러 갔는데 문이 닫혀서 다른 샐러드집에 갔어요. 근데 휴무네요. 아무래도 마가 낀 것 같아서 디저트를 먹으러 가려고 했던 곳에서 식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맨날 이 자켓이야. 한 번씩 사? 연속 세 번 이 자켓이라서 사람들이 언니 옷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그랬다 그래. 아니지, 봄에 자켓, 봄 금방 가잖아요. 맞아, 또 있으면 여름이야. 자켓 두 개 있어요, 여러분. 한 개는 아니에요. 다음에는 그 자켓을 입고 오도록 하세요. 다음 브이로그 때 다른 자켓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어. 스무디가 진짜 맛있어. 스무디 더 들어가네. 바나나 오렌지. 가위바위보. 이거 원래 만화에서만 주는 건데. 토마토가 진짜 커. 그치? 아니, 반 들어갔는데? 반? 어떻게 먹어? 몰라. 이렇게. 아니, 먹을 수 있는데,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 이거 노밀가루 식빵이면은, 무슨 식빵이에요, 이거? 아. 근데 대체적으로 샌드위치를 좀 먹기 힘든 거 같아. 응. 만족을 느낄 만한 샌드위치를 먹기가 힘들고, 막 아 속이 비었어 별거 없어 하면 먹기는 편해. 나도. 아니 얘는 토마토가 커가지고 이렇게 약간 단 거랑 진짜 안 달아. 샤브샤브 먹었는데 완전 맛있어? 대박이었어. 고기 단골해야 돼. 고기가 따로따로 나오니까 1인당 많이 나와? 많이 먹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막 나는 원래 평소에는 샤브샤브 같이 먹잖아? 보통 고기만 먹어래? 야채 잘 안 먹어. 공략. 아니 공략하기보다는 원래 야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원래도 고기만 잘 먹어. 근데 이게 따로따로 주니까 야채도 따로따로 줘. 내 앞에 있는 냄비에 이렇게 되니까 야채도 먹게 되더라고. 나 야채를 먹으려고 한 게 아닌데 먹다 보니까 먹게 되더라고. 근데 야채 되게 잘 먹는 줄 알았네. 월남쌈 잘 먹잖아. 월남쌈은 좋아하는데 샤브샤브에 들어가는 그 물컹물컹한 근데 그 안에는 그 야채는 안 먹더라. 응. 버섯 같은 거 뭔가 물컹물컹 막 흐물흐물한 거 별로 안 먹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게 되더라고. 가나요? 다시 가나요? 카운터 가나요? 근데 진짜 아몬드 향 엄청 강해. 생식 디저트여가지고 아가베 드시는 거 좀 직감이 되시나요? 아, 네. 사장님 여기 시럽은 무슨 시럽 들어가요? 아가베 시럽. 네? 아가베 시럽. 아가베. 아니 아니요 그냥 먹을게. 그냥 너무 달아질까? 그냥 이 본연의 맛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신기하다. 밑에 부분 엄청 좋아서 맛있어. 그리고 아이스크림 샌드래. 왜? 크림이 아니네. 그래? 어쩐지 이게 크게 안 들어가. 근데 맛있다. 아, 머핀 입고 있었어. 아, 이게 섭섭한 말차. 완전 섭섭한 말차야. 2주. 아, 2주? 2주 하면 라인이 잡히고, 30세부터는 주 3회만 하면 돼. 좋죠. 응. 너 저번에 그 뭐냐, 3분 운동도 안 했잖아. 하루에 3분 하는 운동도 안 했잖아. 아, 너무 허리 귀찮아. 한 달 뒤에 그 후기 나오는 거야? 내가? 아, 미안. 동작이 5개야. 그래서 1분씩. 너가 또 내가 할 수 있어. 어. 아, 그래? 어. 엄청 쉬운 건데? 진짜 꾸준히 하는 게 힘들지. 2주는 내일 하고, 3주차부터는 주 3회씩 2개월 하면 된대. 그때부터는 안 해도 된대. 어, 진짜? 어. 몸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래? 몸 바꾼 거라서. 대박. 그래서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거래. 나 그리고 그거 살려고. 응? 공부되기? 아. 아, 진짜? 아. 너 못하잖아, 그런 거. 아, 근데. 유튜브 보기가. 아. 뭐, 이렇게, 뭐지?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해봤어? 뭐야? 아, 나 못하니까. 너도 못하잖아. 같이 못하잖아. 난 안 해본 거야. 안 해본 거 못하는 게 아니고. 계속 뭐 걸려있는 느낌이야. 미세먼지인가? 남들 마스크 낄 때 나도 꼈어야 됐어. 아니 진짜 화상 안 지워지는 마스크 개발됐으면 좋겠어. 네 그거. 나 이거 완전 지금 완전 약쟁이야. 약쟁이. 코도 목구멍 코도 이 정도는 해야. 근데 안 나타나. 너 일주일 동안 스킵 되고 있는데 지금? 근데 나을 거야. 진짜 가볼까. 열심히 떠들었으니까. 다음 2차는 어디 가지? 2차? 너 아까 검색해보자며 우리 아까 전에 밥을 못 먹어서 아까 우동 못 먹어서 뭐 하나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 와서 샌드위치 먹었잖아. 그럼 왜였어? 그리고 티셔츠까지 먹었잖아. 나가자 이제. 뭐 먹을 건데. 지금 검색하는 거야? 응. 여러분 저 이번에는 진짜 운동할 겁니다. 이게 12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읽게 됐는데 아까 친구랑 대화를 나눴던 대로 하루에 5분씩 2주만 하면 된다고 해서 요즘 따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체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체간 근육을 활용한 운동인데 동작이 이렇게 그래도 되나? 대답번 안 걸리나? 동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익힐 때까지는 책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니,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닌가? 2주는 매일 하고 3주차부터 주 3회 하고 3개월 차부터는 아예 안 해도 팔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게 일단 가장 놀라워서 제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2주를 제가 완벽히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아, 오늘 눈이 까먹었다.
운동을 하루에 10분을 넘기지 마라. 하루에 3번 이상 먹어라.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도 다이어트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신기한 내용들이 많아요. 전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오! 너무 장난한 소리를 냈는데. 어, 왜 안 보이잖아? 내 모습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 이제까지. 나 열심히. 아니, 안 보였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동작이 엄청 복잡하진 않은데, 확실히 매일 5분씩 하는 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이 책에 이 다섯 가지 동작 말고도 살 안 찌게 먹는 식사법이라든지, 정체기 때 하는 동작, 요요 온 날 하는 동작, 과식한 날 하는 동작, 이런 또 각각의 동작들이 또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많이 먹고 죄책감 드는 날? 살찌는 것 같은 날? 좀 참고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동작들을 좀 따라해보려고요. 제가 직접 책도 읽어보고 운동 동작도 따라해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니까 기회가 되면 진짜 한 2주 동안 열심히 해보고 스트리밍에서라도 간단 후기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한다면. 그럼 저는 이제 운동도 마쳤으니까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오늘도 꿀기운을 하실게. 뿅.